네, 안녕하세요. 내몸 디자인하기 수업의 보조 강사 최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주차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발바닥 길이 먼저 붙여서 앉아 주시고요.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시면서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좌골뼈 찾도록 합니다. 좌우 엉덩이 나란히 앉으셨으면 허리를 한번 곧게 세워주시고요. 그대로 허리 숙여서 앞쪽으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10초간 머물어 보도록 합니다. 네, 다시 천천히 상체를 세워주시고요. 그대로 왼다리를 옆으로 뻗어주시고요. 이때 좌우 엉덩이 체중이 똑같이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대로 왼손을 뻗으셔서 발끝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허리는 곧게 펴주시고, 허벅지 안쪽을 한번 늘려보도록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반대팔을 옆으로 뻗어주시고요. 옆구리를 쭉 늘려보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 방향을 천장으로 틀어주시면서 하늘을 보시고 가슴이 좀더 하늘로 열린다는 느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몸 방향을 바닥으로 틀어주시고 시선을 무릎을 바라보시고요. 땅 짚어서 앞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일어나시고 자, 이번에는 앞쪽 땅을 한번 짚어보시고요. 땅 짚어 짚어 걸어서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한번 내려가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땅 짚어 짚어 짚어서 걸어서 다시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 반대 다리를 한번 뻗어 보시고 발끝은 하늘 쪽으로 이렇게 세워서 기다려 주실 거고요. 같은 발, 같은 손, 발끝 잡으시고, 허리를 쭉 펴신 후에 몸을 약간 옆으로 기울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손을 옆으로 뻗으시고요. 옆구리 쭉 늘리시면서 있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몸을 천장 방향으로 한번 틀어 보실까요? 가슴이 하늘 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을 이제 바닥으로 틀어 주시고, 양손 땅 짚어서 쭉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일어나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땅 짚으셔서 앞으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쭉 내려가 보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땅 짚으셔서 걸어서 올라오도록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옆으로 몸을 돌리셔서요. 두 다리를 앞쪽으로 뻗어서 발은 모아주시고 발끝은 천장으로 이렇게 세워주도록 합니다. 다리 앞으로 짚어주시고 발끝이 잡히시는 분들은 발끝을 당겨주면서 허리 숙여 쭉 내려갈게요. 시선은 무릎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다시 일어나시고 이번에는 한 다리를 반대 다리 위로
얹으시고요. 앞으로 그대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합니다. 손은 편안한 곳 짚으셔도 상관없습니다. 5 4 3 2 1 다시 천천히 상체에 일어나시고 다리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앞으로 숙이셔서 한번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상체 세워 일어나시고 이번에는 한 다리를 접고요. 반대 다리는 뒤로 이렇게 뻗어주도록 합니다. 그대로 골반을 최대 나란하게 맞추시고요. 뒷다리는 가능한 쭉 뻗어주시고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도록 복근을 조금 잡아주신 상태에서 가슴이 앞쪽을 향하게 쭉 척추를 위쪽으로 세워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땅 짚으셔서요. 앞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자, 그대로 10초간 머물도록 합니다. 네, 천천히 땅 짚으셔서 일어나고요. 다리 바꿔서 해봅시다. 다리를 바꾸시고 그대로 골반 나란하도록 손은 편안한 곳 짚도록 합니다. 가슴은 앞쪽을 바라보고 뒷다리는 쭉 뻗어주고요. 엉덩이가 저는 바닥 쪽으로 내려간다는 느낌 가지면서 앞쪽 정면 바라보고 5 4 3 2 1 자, 그대로 땅 짚으셔서 천천히 다리 쪽으로 상체를 숙여주시고 자, 10초간 머물어 보도록 합니다. 네, 천천히 땅 짚으셔서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호흡 배워봤는데요. 네, 호흡을 다시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테스 호흡은 기본적으로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호흡인데요. 코로 마실 때는 끝까지 깊게 들여 마셨다가 내쉴 때는 입으로 내쉴 때 입술 사이를 살짝 벌리셔서 그 사이로 얇고 길게 내뱉어 보는 거고요. 자, 이 호흡을 먼저 저희가 편안한 자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안하게 양반 다리 가지시고 척추를 위로 곧게 세워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코로만 깊게 들여 마셔보세요. 입술 사이로 내뱉습니다. 다시 코로만 깊게 들여 마시고요. 약간 빨대처럼 얇고 길게 내뱉어 볼게요. 다시 한번 깊게 코로 들여 마시고요. 입술 사이로 내뱉습니다. 숨이 남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내뱉어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는 흉곽, 갈비뼈로 호흡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한번 손바닥으로 느껴볼 거여서 손바닥을 갈비뼈 흉곽에 이렇게 얹어 놓도록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흉곽은요, 옆으로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또 뒤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 등에서부터 해서 옆, 앞까지 호흡을 3D처럼 이렇게 앞이랑 옆이랑 뒤가 함께 커지면서 옆으로 벌어지고, 내쉴 때는 안쪽으로 다 돌아오는 이런 3D 호흡을 해보실 건데 우선은 손바닥을 흉곽 위에 이렇게 얹어주실 거고요. 코로 들여 마시면서는 갈비뼈가 옆으로 커집니다.
내쉴 때는 갈비뼈 안쪽으로, 마실 때는 갈비뼈로 손바닥 밀어내시고요. 내쉴 때는 갈비뼈가 안쪽으로, 다시 한번 마시면서 갈비뼈 옆으로 커지고요. 내뱉을 때는 갈비뼈 안쪽으로 채우듯이 돌아오도록 합니다. 자, 제가 주의할 점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죠. 필라테스 호흡은 위아래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고 좌우로 하는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을 진행하시는 동안 위아래로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시면 안 되고, 또 하나, 목이나 어깨 쪽으로 호흡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목이랑 어깨는 가만히 둔 상태에서 옆으로만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호흡을 하실 때 어깨가 들썩이면 안 되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저랑 그러면 다섯 번 더 호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실 때 갈비뼈 옆으로 커지고요. 내쉴 때 갈비뼈 안으로 작아집니다. 마실 때 옆으로 커지고요. 내쉴 때 갈비뼈 안으로. 마시면서는 옆으로 뒤로도 커집니다. 내쉬면서는 갈비뼈 안으로 스윽까지 내뱉으시고, 마시면서 손바닥 옆으로 갈비뼈로 밀어내고, 내쉬면서 갈비뼈 안으로 작아지는 거 손바닥으로 한번 느껴보시고, 하나 더 코로 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스 하고 끝까지 한번 내뱉어 볼게요. 자, 그래서 수업 내내 호흡은 이렇게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그리고 흉곽호흡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선 우리 한쪽으로 먼저 누워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두 다리 무릎은 세워주시고 다리는 적당히 엉덩이 넓이로 벌릴 건데 너무 넓은 넓이 아니고요. 한 뼘 정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발과 엉덩이 사이 간격이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 적당히 가까운 간격으로 준비를 해 줄게요. 자, 그대로 우리가 손을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보실 거고요. 그리고 손바닥 끝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골반 위에 있는, 여기 뼈가 있어요. 톡 튀어나온 뼈가 누구나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손바닥으로 문질문질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톡 튀어나온 뼈 찾으셨으면 그대로 손바닥의 끝부분이 그 뼈에 걸리게 얹어주시고 그대로 삼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랫배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수업에 골반의 중립에 대해서 배우셨었는데, 중립이라는 거는 골반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인 거 다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립을 찾기 위해서 골반을 잠깐 휘풀어서 앞뒤로 왔다 갔다 몇 번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자, 움직이시다 보면 약간 허리 뒤에 터널을 만들어준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손끝과 엄지손가락의 높이가 똑같아서 수평인 상태 골반을 한번 체크를 해보실 건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손 위에 그릇에 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릇에 물이 앞으로도 안 쏟아지고 밑으로도 안 쏟아지는, 그릇에 물이 쏟아지지 않는 수평 상태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눈으로 한번 보셔서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요. 자, 그 상태 찾으셨으면 이게 골반의 중립 상태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골반을 움직이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골반이 중립이고요. 마시면서 기다리고 내쉬면서 복근 힘으로 허리를 한번 길게 붙여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고개 들어서 잠깐 손을 보시면 엄지손가락보다 손끝이 더 올라간 거 느껴지실 거예요. 다시 갈게요. 마시면서 오리공둥이 만들다는 느낌으로 다시 그릇에 물이 쏟아지지 않는 상태까지 갑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근 힘으로 허리를 바닥으로 눌러주시면 자, 이때는 그릇에 물이 배꼽 쪽으로 좀 쏟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시면서 다시 오리궁둥이 돌아가고요. 내쉬면서 허리 바닥에 한번 붙이고 마시면서 다시 오리궁둥이 골반 중립이고요. 내쉬면서 복부 힘으로 허리를 한번 길게 붙여놓도록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온몸으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특히 턱이 들렸다가 내렸다가 하지 않고요. 또 하나, 어깨가 들렸다가 내렸다가 하지 않고요. 이 골반 쪽만 움직이도록 해볼게요. 자, 다시 갈게요. 마시면서는 중립을 한번 찾아주시고 내쉬면서 허리 바닥에 한번 붙여봅니다. 다시 마시면서는 오리궁둥이로 돌아가고요. 내쉬면서 골반이 얼굴 쪽으로 약간 당겨지는 느낌. 마시면서 다시 오리궁둥이 돌아가고요. 내쉬면서 복근 힘으로 허리를 붙이는 느낌. 두 번 더. 마시면서 중립. 내쉬면서 골반 끌어오시고 마시면서 골반 중립 내쉬면서 허리 바닥에 붙여봅니다. 다시 중립으로 잘 돌아오시고요. 이제는 양손을 바닥에 차렷해서 내려놓도록 합니다. 자, 우리 무슨 동작 할 거냐면 엉덩이 말아서 드는 힙 롤스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랑 똑같은 발넓이 고정하시고요. 자, 우리 방금 전에 허리 바닥에 이렇게 붙여보는 동작 배웠었죠? 자, 허리를 먼저 바닥에 붙이고 그 다음 꼬리뼈를 하나씩 네, 드는 동작이고요. 마시면서 기다립니다. 내쉬면서 먼저 허리를 바닥에 붙이시면서 꼬리뼈부터 바닥에서 띄워주시고 가슴 밑에부터 무릎이 한 줄이 되도록 엉덩이를 높게 들어주세요. 자, 이때 허리 힘으로 들지 않기로 했고요. 엉덩이 꽉 조이셔서 엉덩이를 천장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입니다. 마시는 호흡에 기다리시고요. 내쉬면서 다시 척추 하나씩 내려오셔서 중립까지 돌아오시고 마시면서 기다립니다. 내쉬고 꼬리뼈 말아서 들어 올리시고 엉덩이를 다 들게 되시면 윗등이 바닥에 붙어 있고요. 어깨로 우뚝 서지 않도록 합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보다 엉덩이에 힘을 주셔서 엉덩이를 더 많이 끌어올려 주세요. 내쉬는 호흡에 하나씩 다시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셔서 오리궁둥이까지 돌아옵니다. 마시는 숨을 기다리고요. 내쉬면서 허리를 바닥에 붙이시면서 꼬리뼈 말아서 한 줄까지 들어 올리시고 자, 약간 느낌상 앞쪽 허벅지 부분을 무릎 쪽으로 길게 보내준다는 느낌 가지면서 엉덩이를 더 들어주세요. 마시는 숨에 기다리고요. 내쉬고 하나씩 바닥으로 척추 내려놓도록 합니다. 자, 우리 세 번 더 해볼게요.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말아서 한 줄까지 치고를 천장으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이고요. 마시면서 기다리고 내쉬면서 하나씩 바닥으로 척추 내려놓도록 합니다. 두 번 더 마시고요. 내쉬면서 엉덩이 말아서 한 줄까지 들어 올리시고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쭉 길어진다는 느낌입니다. 다시 내쉬면서 하나씩 척추 바닥에
롤다운으로 내려와 주시고 자 마지막 하나 더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부터 말아서 척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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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째로 들어올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엉덩이를 들어주신 상태에서 5초간 머물어 보도록 합니다. 5, 4, 체중은 엉덩이에 두시고요. 3, 2, 1 다시 하나씩 척추 바닥에 내려 놓으면서 끝냅니다. 자, 두 다리를 좌우로 크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풀어줄게요. 자, 이번에는 그대로 옆으로 돌아서 누우실 거고요. 아래쪽 팔은 머리를 받쳐주시고 위쪽 팔은 바닥 쪽으로 편하게 뻗어서 준비를 하는데 이때 무릎은 90도 직각으로 앞으로 가져와 주실 거고요. 무릎이 골반 앞에 있도록 해줍니다. 너무 이렇게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대로 허리는 편안하게 펴준 상태 너무 굽어있지 않도록 해요. 마시면서 팔 천장으로 들어주시면서 이때 손끝 바라보고 기다릴게요. 내쉬면서 그대로 몸이 뒤쪽으로 돌면서 손등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한번 회전해 봅니다. 이때 무릎이 벌어지시거나 골반이 돌아가는 거 그 상태에서 그대로 냅두고 있을게요. 자, 그 상태에서 호흡을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시선을 계속 손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시면서 기다렸다가 내쉬면서 위쪽 골반을 앞쪽으로 한번 쭉 밀어주실 거고요. 무릎이 나란할 때까지 한번 골반을 밀어봅니다. 숨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가슴 앞에 조금 더 열어서 척추 회전시켜 보실 거고요.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면서 팔과 골반이 서로도 멀어진다는 느낌. 자, 그 상태에서 5초간 머물러 볼게요. 5, 4, 3, 시선 계속 손끝 바라보세요. 1, 천천히 앞으로 제자리 돌아와 끝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돌아서 누워주시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위에 팔은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 무릎이 골반 앞에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마시면서 팔을 천장 쪽으로 들어주시고 내쉬면서 손등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몸을 한번 회전시켜 보도록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호흡 들어갈게요. 마시고요. 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밀어보도록 할게요. 마시면서 기다리고요. 내쉬면서 가슴이 좀 더 회전될 거고요. 마시면서 기다렸다가 내쉬면서 골반과 팔이 더 멀어지면서 척추가 더더더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5초간 머물러 보도록 합니다. 5, 4, 3, 2, 1 천천히 앞으로 돌아와서 네, 끝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주실 거고요. 다리는 똑같이 엉덩이 넓이 11자로 맞춰주시고 발과 엉덩이 사이 간격 적당하게 가져와서 기다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바닥에서 한 10cm 정도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마시면서는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시고 천장까지 한번 들어봅니다. 이때 팔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팔이 귀보다 살짝 앞쪽에 있는 정도까지만 팔을 만세로 들어주세요. 마시면서 다시 손끝을 천장 쪽으로 뻗어주시고 내쉬면서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한번 내려볼게요. 마시면서 다시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시고요. 내쉬면서 만세로 뻗어서 기다립니다. 마시면서 다시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시고요. 내쉬면서
바닥에서 10cm까지만 띄워주세요. 마시면서 다시 팔 천장으로 뻗어주시고요. 내쉬면서 팔을 귀보다 살짝 앞에 있는 정도까지만 만세 해봅니다. 마시면서 다시 앞으로 뻗어주시고, 자, 이번에 복근 운동 한번 추가해 볼게요. 내쉬면서 팔을 뻗는 동시에 어깨가 바닥에서 뜰 때까지 상체 이렇게 올라오시고, 이때 본인의 날개뼈가 바닥에서 약간 뜰 때까지 올라와 보도록 합니다. 다시 마시면서 천천히 누우면서 내쉬면서 팔을 만세로 뻗어줍니다. 자, 이거 반복해 볼게요. 마시면서 앞으로 나란히 뻗어주시고, 내쉬면서 팔을 뻗으면서 양 어깨 날개뼈가 뜰 때까지 올라오시고, 이때 시선을 허벅지 가운데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마시면서 누우면서 다시 팔 앞으로, 내쉬면서 만세로 뻗습니다. 마시고 팔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양 날개뼈 뜰 때까지 한번 올라옵니다. 자, 이때 이렇게 많이 안 올라오시면 목이 되게 아프세요. 그래서 어깨와 날개뼈가 충분히 뜰 때까지 올라오셔야 목이 아프지 않습니다. 다시 눕고요. 팔 만세 뻗으시고, 마시고 팔 앞으로 뻗어서 내쉬면서 앞으로 올라옵니다. 슥 뱉으면서 복근 운동이에요. 갈비뼈를 골반 쪽으로 밀어내시면서 올라옵니다. 다시 마시면서 눕고요. 내쉬고 만세 뻗습니다. 자, 우리 두 번 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앞으로 뻗어주고요. 내쉬면서 상체 앞으로 들어 올리시고, 자, 우리 여기서 동작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마시면서 왼쪽 무릎을 90도 직각으로 한번 들어주시고요. 내쉬면서 다시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오른쪽 다리 90도 직각 들어주시고요. 내쉬면서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마시면서 왼다리 들어주시고, 내쉬고 제자리 내리고요. 다시 오른다리 들어주시고, 내쉬고. 자, 점점 눕고 싶을 거에 더 앞으로 올라오셔서 한 번 더 왼다리 내리고, 오른다리 내리고. 자, 여기서 5초 버팁니다. 5, 4, 3, 2, 1. 천천히 누워서 끝내도록 합니다. 팔 편하게 차렷해서 내려주실 거고요. 복근이 아팠으면 동작을 아주 잘하셨고, 목이 아픈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더 충분히 올라오셨으면 아마 목이 안 아프셨을 텐데, 충분히 못 올라오거나 본인의 목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목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엎드려서요. 앞쪽 운동을 하셨으니까 이제 등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닥이 어깨 옆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 팔이 W자가 되게끔 손이 여기 얼굴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깨 옆에 있도록 하고요.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서 준비를 하고요. 이때 이마나 턱이 바닥에 닿아 있으면 안 되고요. 코끝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옆으로, 아니 밑으로 엎드리는 동작에서는 엉덩이 힘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바닥으로 힘있게 눌러주시고, 배도 바닥에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배를 바닥에서 긴장하면서 계속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엉덩이와 복근에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마시면서 말려있는 어깨를 뒤로 아래로 펴줍니다. 그래서 날개뼈가 약간 V자 모양으로 움직이기로 했었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정수리를 윗사선으로 밀어내시면서 가슴이 약간 뜰 때까지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합니다. 자, 이때 올라오셨을 때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으면 안 되고, 어깨를 펴주셨던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볼 거고요. 마시면서 기다리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
마시면서 날개뼈를 밑으로 모아주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정수리로 포물선 그리듯이 올라오고요. 이때 날개뼈 계속 V자 끌어내리시고 복근에 힘주시고 엉덩이 바닥으로 조이면서 있습니다. 마시고 기다렸다가 내쉬면서 바닥에 내려가 끝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어깨 펴는 것과 복근에 힘주는 것과 엉덩이 힘주는 것. 요 세 가지 힘을 가져주시면서 동작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다리가 뜨지 않도록 하세요. 다리 뜨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서 다리는 바닥에 붙여놓도록 합니다. 마시면서 어깨 펴주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셋. 엉덩이 바닥으로 조이시면서 어깨 펴주시고 복근 힘주시고 마시고 기다리시고요. 내쉬고 천천히 내려가 끝냅니다. 마시면서 날개뼈 V자로 모아주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정수리 포물선 그리듯이 올라오시고 마시고 기다렸다가 내쉬고 천천히 내려가서 긴장 풀어주시고 두 번 더 해볼게요. 마시면서 어깨 펴주시고 날개뼈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느낌. 내쉬면서 엉덩이 바닥으로 조이면서 천천히 정수리 윗사선으로 밀어주시고 고개가 너무 들려도 안 되고요. 너무 숙여져도 안 되고요. 그 중간 위치 찾아서 기다려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서 끝내고요. 하나 더 갑시다. 마시면서 어깨 펴주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정수리 밀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제 버틸게요. 5, 4, 3, 2, 1 내려가서 긴장 풀어 끝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동작 해볼게요. 양손을 차렷해 주실 거고요. 손바닥은 안쪽 방향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마시면서 어깨 펴주실 거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팔 뻗으면서 엉덩이 꽉 조이시면서 어깨를 더 펴주시고 손끝을 뒤로 발사한다는 느낌으로 올라오세요. 내쉬고 천천히 내려가 끝냅니다. 자, 우리 이거 다섯 번 해볼게요. 마시면서 어깨 펴서 내쉬고 그대로 머리 발사 느낌으로 올라오고요. 엉덩이 조여줍니다. 마시는 숨을 기다렸다가 내쉬고 다시 내려가 주시고요. 자, 세 번 더 할게요. 마시면서 어깨만 펴입니다. 내쉬고 그대로 팔 뻗으시면서 등 세워서 올라오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상체 숙여 내려갑니다. 마시면서 날개뼈 V자 끌어내려 주시고 내쉬고 그대로 팔 뻗어서 정수리가 약간 앞으로 뽑힌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내려가 끝내시고요. 자, 마지막 마시면서 날개뼈 펴주시고요. 어깨 펴주시고요. 내쉬고 쇄골 옆으로 여시면서 머리부터 발까지 5 길어지세요. 4 3 2 1 내려가서 끝냅니다. 자, 그대로 허리 쪽을 긴장을 조금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그대로 뒤로 무릎 꿇으시고 만세하셔서 편안하게 30초 동안 쉬도록 합니다. 호흡 편안하게 가져볼게요. 숨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자, 내쉴 때 허리 하단부터 천천히 뒤로 앉으면서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앉으면서 허리 펴고 등 펴고 머리까지 세워서 끝내도록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천장을 바라보고 한번 누워보실 거고요. 양손은 몸통 옆에 편안하게 차렷해서 내려주시고 한 다리를 바닥으로 뻗어서
내려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몸통을 조금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동작을 하나 하실 건데요. 자, 그대로 세워진 다리를 공중으로 90도 직각으로 들어주시고 천장 수직 방향으로 본인이 뻗을 수 있는 만큼 한번 뻗어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다 못 펴시겠으면 저처럼 약간 구부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때 골반의 틀어짐을 확인을 해볼 거기 때문에 반대쪽 손을요, 골반 위에 얹어서 골반이 움직이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 마시면서 다리를 고관절 바깥쪽으로 돌려주시고 내쉬면서 안쪽으로 다시 반원을 그려서 원점으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마시면서 다시 바깥쪽으로 반원 그리시고 내쉬면서 안쪽으로 반원을 그리는 동작입니다. 자, 이때 다리가 움직이는 동안 골반이나 몸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어디 힘을 많이 잡으실 거냐면 복근 힘을 굉장히 많이 잡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배에 힘 주신 상태에서 마시면서 바깥쪽 반원, 내쉬고 안쪽 반원을 그려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안쪽으로 돌아오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바깥쪽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여덟 마시고 내쉬고 아홉 마시고 내쉬고 하나. 자, 이번에 반대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마시면서 안쪽으로 내쉬고 바깥쪽으로 마시고 안쪽으로 내쉬고 바깥쪽으로 마시고 안쪽으로 내쉬고 바깥쪽으로 마시고 안쪽으로 내쉬고 바깥쪽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여덟 마시고 내쉬고 아홉 마시고 내쉬고 하나. 자, 그대로 다리를 천장으로 가능한 쭉 뻗어 보실 거고요. 내려서 끝냅니다. 자, 반대쪽 다리 갑니다. 반대쪽 손 바꿔주시고요. 공중으로 다리 들어주신 후에 다리를 수직 방향으로 뻗어 보도록 합니다. 무릎은 다 안 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리가 아니고 몸통 움직이지 않도록 보는 거고요. 마시면서 바깥쪽 내쉬고 안쪽으로 그려서 돌아오시고 마시고 내쉬고 안으로 돌아오시고 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여덟 마시고 아홉 마시고 하나. 자, 이번에는 반대로 움직여 볼게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움직여 볼 거고요.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갈 때 복근 잡으세요.
안쪽으로 내쉬고 바깥쪽 마시고 내쉬고 셋 마시고 내쉬고 넷 마시고 내쉬고 다섯 마시고 내쉬고 여섯 마시고 내쉬고 일곱 마시고 내쉬고 여덟 마시고 내쉬고 아홉 마시고 내쉬고 하나 다리 내려 끝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앞쪽 근육이 조금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복근을 잘 잡으신 분들은 복근을 쓴 느낌도 좀 있으실 거고요. 네, 자 이번에는 그대로 누워 계신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힙 롤스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면서 허리 붙이면서 꼬리뼈 말아서 한 줄까지 띄웁니다. 마시고 기다리고요. 내쉬면서 하나씩 롤다운으로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할게요.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면서 엉덩이 말아서 들어 올려주시고 고관절 앞쪽 부분을 이렇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끌어올리시고요. 마시고 기다렸다가 내쉬면서 하나씩 롤다운으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엉덩이를 공중에 든 상태에서 한 다리를 90도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보는 동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면서 엉덩이 말아서 롤업으로 들어올립니다. 네, 한 줄까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그대로 왼다리를 공중에 90도 직각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다시 제자리로 내려놓습니다. 가능한 몸이 틀어지지 않게 엉덩이와 복근을 꽉 조이시면서 반대다리를 다시 90도 직각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다시 내쉬면서 제자리로 내려놓도록 합니다.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면서 다시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려와 끝낼게요. 자, 이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면서 엉덩이 말아서 한 줄까지 띄워주시고 자, 그대로 왼다리를 다시 90도 직각으로 들어주실 거고요. 자, 여기서 천장 쪽으로 한번 쭉 다리를 뻗어봅니다. 다시 접었다가 둘, 엉덩이 계속 높게 들고 계세요. 셋, 접어서 바닥에 다시 원위치로 내려주시고 반대다리 90도 직각으로 들어주고요. 내쉬고 다리 뻗어봅니다. 마시고 접고 내쉬고 뻗고 둘, 마시고 접고 내쉬고 뻗고 셋, 접어서 바닥에 제자리로 내려주시고 롤다운으로 하나씩 내려와 끝내도록 합니다. 다리 좌우로 한 번 더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고요. 네, 우리 다시 일어나서 앉도록 합니다. 우리 무슨 동작 하실 거냐면 지난번에도 되게 힘들었던 구르기 동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매트의 앞쪽 부분으로 오셔서 앉습니다. 자, 그리고 엉덩이의 약간 뒷부분으로 엉덩이 약간 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으로 앉아주실 거고요. 척추를 머리에서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최대 둥근 요 C커브 모양으로 준비를 할 거고요. 본인의 갈비뼈와 골반이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계속 복근을 수축하고 있을 거고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동작을 하는 내내 배꼽을 쳐다보셔야지 고개를 이렇게 드시면 구르기 동작을 못하세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실 거는 내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척추가 계속 둥근 공 모양이 됐다 생각하고 척추를 둥글게 만들어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대로 두 다리를 공중으로 바닥에서 들어주실 거고요. 손은 발목 쪽, 뒤쪽 한번 잡아서 준비를 하고 허리를 이제 더 이상 펴지 않도록 합니다. 마시면서 뒤로 굴렀다 돌아올 건데
머리와 어깨가 닿기 전까지만 마시고 불렀다가 내쉬면서 강하게 올라올게요. 올라왔을 때 중심 잡고 있을 거고요. 다시 내쉬고 술, 부르기, 다시 내쉬고 셋, 내쉬고 넷, 척추 마사지 느낌도 있고요. 내쉬고 다섯, 내쉬고 여섯, 내쉬고 일곱, 내쉬고 여덟, 내쉬고 아홉, 내쉬고 열. 자, 중심 잡고 최대 공처럼 말아서 잠깐 버팁니다. 3, 2, 1. 다리를 내려놓고 끝내도록 합니다. 자, 이 구르기 동작이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자꾸 등에 퍽퍽 하고 뒤로 누우실 거예요. 뒤로 누웠다 올라오실 때 척추가 아래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구르면서 동작을 하셔야 아마 구르기가 가능하실 거고, 자꾸 이렇게 퍽 하고 펴지면은 올라오질 못하세요. 그래서 구르기 동작이 안 되는 거여서, 예, 계속 이렇게 공처럼 둥근, 예, 척추 모양을 유지를 해주셔야 구르는 게 가능하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네, 이번에는 한쪽으로 누워서 동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머리를 한쪽으로 눕혀서 옆으로 누워주시고, 아래쪽 팔은 머리를 편안하게 받쳐주시고요. 이때 손바닥 방향은 바닥 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위의 손은 가슴 앞에 놔주실 거고요. 이때 목이나 얼굴 앞까지 손이 오지 않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긴 일직선으로 눕혀주도록 하고, 굽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거고요. 위, 아래 골반이 나란한 거를 한번 눈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동작하실 때는 언제나 복부에 계속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아래쪽 옆구리가 바닥에서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옆구리 쪽 긴장도 계속하고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옆으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움직여 볼 건데, 다리를 움직이는 동안 몸통이 계속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복근 힘으로 잡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위에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한번 들어보고 준비를 해볼 거고요. 자, 여기서 발끝으로 야구공만큼 작은 서클을 한번 그려보실 건데, 이때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계속 복근을 잡고 계셔야 됩니다. 내쉬고 한 박자에 서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반대로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멈추고요. 위에 다리를 골반 높이로 계속 들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엉덩이 바깥쪽 느낌 있을 거예요. 아랫다리를 위에 다리 올려 붙이면서 버텨봅니다. 천천히 두 다리 모아주신 상태에서 내려주실 거고요. 옆으로 누워서 하는 동작할 때는 언제나 정수리와 발끝이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동작을 하셔야 합니다. 자, 위에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대로 아랫다리를 올려 붙이시고 두 다리를 모아서 함께 내려주실 거고요. 다시 위에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들어주시고 아랫다리를 들어서 버티기 둘, 두 다리를 모아주신 상태에서 다시 내려주시고요. 마시면서 위에 다리 들어주시고요. 내쉬는 숨에 아랫다리 올려 붙이시고 함께 내려서 끝내고요. 자, 두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들어주시고 아랫다리를 올려 붙여서 버티고 천천히 내려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마시면서 위에 다리 골반 높이 드시고요. 내쉬면서 그대로 아랫다리 올려 붙이시고 자 여기서 상체 추가해 볼게요. 옆구리 힘으로 겨드랑이 뜰 때까지 한번 상체 세워봅니다. 다리도 더 들어주실 거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어지세요. 천천히 상체 하체 천천히 내려주면서 바닥에 내려놓고 끝냅니다. 자 이때 팔보다는 몸통 힘으로 계속 상체와 다리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내쉬는 숨에 둘 천천히 정수리 발끝 뽑으면서 올라오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상체 하체 같이 내려주고 끝냅니다. 자 이거 세 번 더 해볼게요. 내쉬고 셋 마시는 숨에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내쉬면서 넷 마시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마지막 내쉬고 하나 자 들어서 그대로 버티기 들어갑니다. 5 4 3 2 1 천천히 내려놓고 끝냅니다. 아마 엉덩이 바깥쪽 근육 좀 아프셨을 거예요. 다리를 앞으로 접어서 내려주시고 아픈 엉덩이 바깥쪽 뚱뚱뚱뚱 한번 두들겨 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몸 방향을 바꿔서 동작을 해보도록 합니다. 뒤집어서 바로 누우셔도 되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긴 한 줄로 잘 누워주셨으면 배 계속 긴장하고 계시고 아래쪽 옆구리 바닥에서 살짝 띄우려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위에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한번 들어 준비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클 가겠습니다. 내쉬는 숨에 서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로 그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위에 다리 들고 있는 상태에서요. 이번에는 아랫다리 한번 들어서 올려 붙여보고 버팁니다. 천천히 두 다리를 함께 내려보실 거고요. 위에 다리를 골반 높이까지 들어주시고 아랫다리 들고 둘 함께 내려주고 끝냅니다. 마시면서 위에 다리 들어주시고 내쉬면서 다리 붙여서 기다리고요. 다리 내리고 마시면서 위에 다리 들어주시고 세 번 더 할까요? 내쉬면서 넷 다리 함께 내려서 끝냈다가 마시면서 위에 다리 들어주시고 내쉬고 다섯 다리 내려서 끝내고요. 하나 더 마시면서 위에 다리 들어주시고 내쉬고 다리 들어준 상태에서 버티고요. 그대로 상체 추가합니다. 옆구리 써서 올라오시고 천천히 상체 하체 길어져서 같이 내려가 끝냅니다. 마시고 기다렸다가 내쉬면서 상체 하체 같이 뻗으면서 올라올게요. 옆구리 힘 쓰시고 엉덩이 바깥쪽 힘 쓰세요. 아마 옆구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천천히 상체 하체 뻗어서 내려놓으시고요. 마시고 기다리고 내쉬는 숨에 세 번 더 갑시다. 자, 복근 조이시고 엉덩이 꽉 조이시고 천천히 내려가 끝내시고요. 숨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넷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길어지는 느낌으로 올라오시고요. 천천히 내려가 끝냈다가 마지막 하나 갑시다. 내쉬는 숨에 하나 옆구리 쓰셔서 올라오고 배꼽 납작하게 등 뒤로 붙여서 5초 5, 4, 3, 2, 1 천천히 내려놓고 끝냅니다. 위에 다리를 앞으로 접어서 내려주시고요. 엉덩이 한번 두들기면서 긴장 좀 풀어주도록 합니다. 자 이제 똑바로 천장 바라보고 다시 누워주실 거고요.
마무리 스트레칭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다리 무릎은 세워주시고요. 한 다리를 천장 쪽으로 뻗으시고 발목은 꺾어 세워주시고 허벅지 뒷부분 혹은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종아리 뒤나 뒤꿈치까지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대로 발끝을 얼굴 쪽으로 쭉 당겨주시면서 그대로 다리 뒤쪽 근육을 늘리고 10초간 머물도록 합니다. 네, 반대다리 바꿔주실 거고요. 뒤꿈치를 하늘로 민다는 느낌으로 발끝을 이마 쪽으로 당겨주세요. 네, 그 공중다리를 반대다리 위에 사자다리처럼 얹어주실 거고요. 두 다리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으시고 구멍 사이로 두 손을 넣어서 다리 깍지 껴 잡으시고 가슴 쪽으로 쭉 끌어당겨줍니다. 10초간 머물도록 합니다. 네, 두 다리 위치 바꾸셔서 다리를 쭉 가슴 앞으로 끌어안으실 거고요. 네, 깍지 풀어주시고 몸을 옆으로 굴려서 천천히 일어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서서 기지개 펴고 마무리 스트레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가볍게 벌려주시고요. 깍지 껴서 천장 쪽으로 쭉 만세해서 뻗으시고 자, 그대로 몸을 왼쪽으로 틀으셔서 옆구리를 한번 쭉 늘려봅니다. 5, 4, 3, 2, 1 천천히 척추를 앞으로 둥글게 말아서 반대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 거고요. 이제 오른쪽 방향으로 쭉 늘려봅니다. 5, 4, 3, 2, 1 한 번 더 가볼게요. 허리 둥글게 말아서 반대쪽으로 쭉 뻗어볼게요. 5, 4, 3, 2, 1 한 번 더 갑시다. 반대쪽으로 몸 둥글게 말아서 늘려보실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몸을 둥글게 말아서 이번에는 바닥 쪽으로 몸을 숙여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바닥에 손을 한번 터치해주시고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깍지 풀어서 손등 바닥에 내려주시고요. 머리를 바닥에 편안하게 긴장 풀어 내려놓습니다. 아마 다리 사이 뒤쪽이 보이실 건데 자, 그 상태에서 숨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와 바닥을, 머리와 팔을 바닥에서 긴장 풀어 내려놓도록 하고요.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팔과 머리를 바닥에 더, 네, 한 번 더 내려보도록 합니다. 숨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한 번 더 머리가 점점 바닥에 내려가지는 느낌으로 기다리실 거고요. 자, 그대로 마시는 호흡에 기다리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다리를 펴면서 허리 펴시고 등 펴시고 마무리로 머리까지 들어서 끝냅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